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랜만에 거리대에서 영상을 촬영하네요. 베란다 안에 있던 애들을 요 며칠 날씨가 좋아서 다시 거리대로 내놨어요. 애들 조금씩 더 예뻐지라고. 2월달까지는 베란다 안에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햇볕 볼수 있을 때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이려고 밖으로 내놨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여기는 영하 8도인가? 11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영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토요일이 0도고요. 토요일 최고 온도가 1도고, 토요일부터 뚝 떨어지니까 아마도 토요일날 애들을 다 안으로 들일 것 같아요. 한동안 베란다 안에서 조금 버텼다고 애들이 색이 살금살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은 날씨가 좋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햇볕을 보자고 밖으로 내놨답니다. 어저께 비올 동안은 이렇게 비닐을 치고 빗물은 관수를 안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수돗물 관수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빗물을 먹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빗물은 하나도 안 먹였답니다. 혹시나 몰라서 갑자기 찬 기운이 올라올까봐, 거리대 밑에 부분은 일회용 보냉백으로 저번처럼 냉기를 막았고요. 지금 애들은 위에는 오픈을 해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어요. 어저께는 비가 계속 왔고요. 오늘은 구름이 끼어서 해가 없네요. 애들 내놓는 동안 햇볕이 쨍쨍하게 잘 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 없답니다. 안타까워요. 더 예뻐져야 되는데 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여기 매직잼 골드도 원래 빨간 입장이랑 위에 연두 노랑 입장이랑 구분이 싹될 정도로 물이 들다가 다시 연두연두해지고 있어요. 뭐 물도 먹고 성장도 하면서 그리고 베란다 안에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내년 되면 조금 더한 해를 더 묵으니까 더 예뻐지겠죠. 그리고 레티지아도 붉은 잎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연두색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뭐 색이 안 들어도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건강하니까 물 반응도 잘 하고요. 색을 빼더라도 물 반응을 엄청 잘하네요. 여전히 화재랑 화재금은 화려해요. 얘들은 진짜 금방 물들고 금방 색을 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미나는 가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요즘은 색이 다 빠져서 푸릇푸릇해지고 있어요. 칙칙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네요. 가을에는 얘가 검붉은 색으로 예뻤었는데. 파랑새도 요 보시면 키핑장에 있는 애랑 다르게 얘는 짱짱하죠. 치마도 크게 안 입었고요. 키핑장에 애보다 얘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얘는 짱짱하게 있고요. 뒤에 블랑벨리도 살금살금 핑크색이 100분 아래로 들어오는 게참 예쁘답니다. 저는 요런 애들이 좋아요. 100분 있는 애들이. 100분 있고 핑크색으로 물든 애들이 참 예쁘답니다. 물을 줬더니 마불금이 딱딱해졌어요. 원래 입장이 말랑말랑하면서 옆 화분이랑 간섭이 있어도 뭐나 몰라라, 나 죽었소 하면서 있더니 물을 먹더니 완벽하게 돌덩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더 이상 올라오지도 않고요. 우리 로사라도 라인을 그리면서 예쁘게 있죠. 더 진하게 빨리 물들어야 이쁜데. 다들 요렇게 예쁘게 잘 있어요. 우리 수연이도 푸른색에서 이제 살짝 색이 들고 있고요. 어린애인데 얘는 좀 일찍 물드는 것 같으네요. 어린 개체인데. 살구미임금도 잘 있고요. 다행히 살구미임금 올금도 올여름도 잘 버텼고요. 화상 없이 이렇게 예쁜 얼굴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방울복랑금은 알록달록 수박색을 아직까지 안 나타내고 있네요. 키핑장에는 되게 예쁜데 집에 있는 애는 크게 그 알록달록한 모습을 집에서는 잘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잘 있고요. 저번에는 색이 살짝 들었다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시 연두연두해지고 있네요. 앞에 공원 앞에는 이제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휑해졌답니다. 소나무들만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요. 가을이 다 완벽하게 가고 이제 완벽한 겨울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눈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청주보다는 자주 오지 않지만 제가 남쪽 나라에 살다가 이렇게 중부로 오니까 눈을 되게 자주 보더라고요. 다육이들이 얼굴에 혹시나 눈 맞을까 요즘 날씨 체크를 잘 하고 있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쌀쌀한데 어제보다 날씨가 더 쌀쌀해진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